퀴즈 스마일. 연습 소홀하게 하지 청혼의 말고.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수영. 그런 그녀를 애타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수영의 소심해인 병진. 형님 저 몇 초예요? 형님 수영장에 오면 더 신나는 그의 연인 수영. 그런데 수영아 꿈처럼 다시 나타난 그녀. 별을 향해 돌진하는데 이게 웬 황당한 시츄에이션. 이 부자리는 놔두고 왜 없어져. 아유 참네. 아니 이건 또 뭔 일이래. 좋아하는 처가야. 내친 김에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병진. 학교 후배. 학교 후배면 수영한 후배야? 아니야 누나 저기 피아노 전공하는. 부전공으로 국악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일도 부전공 살려서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점수 따는 그녀. 그런데 뭐라고요? 수영이가 한국에 있다고? 엄마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수영.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그녀를 구하기 위한 병진의 처절한 몸부림. 걔 누가 이들의 사랑을 막으랴. 여보세요? 경찰이죠? 엄마! 이 인간 당장 영창에 집어넣어요. 경찰서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된 두 안싸던. 또 쳐. 이팔사판 공사판 막 나가는 두 부인.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가는데. 결국 집안에 감금된 줄리엣 수영. 로미오 병진만 만날 수 있으면 무엇을 못하려? 수영아 포도 먹어. 탈출하셨나요 줄리엣? 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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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후 그녀가 간 곳은?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혼인신고 가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쉽지만은 않은 이들의 결혼. 어서 말려야죠. 아버지 어떡하죠? 증인이 부족한데 어떡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당신의 증인서. 네? 이것이 바로 승재의 여유로운 미소. 됐다. 이제 너희들은 부부다. 아버지는 위대했다. 그리고 10년 후. 김치. 치즈. 도대체 김치야 치즈야. 치즈. 그냥 스마일로 해 스마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살 수 김치 같은 집안과 치즈 같은 집안의 만남. 사돈으로 맺어진 두 집안의 요절복통 유쾌한 이야기.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은 명장면이었습니다.